광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검은 월요일 10% 급락했지만 증권가에서는 과매도라는 의견이 속출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당일 10% 급락했을 때 그 후 3개월의 주가는 평균 22% 상승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DRAM 12-16GB 패키지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은 또 외신을 통해서 HBM3 8단에 대한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최근 조정으로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분석과 함께 미국 정부로부터 6,200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받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다시금 상승을 시작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역시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할 때 살펴봐야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죠. 반도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로이터통신을 통해서 지금 삼성전자 HBM3 8단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됐다라는 소식들이 외신 로이터를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조만간 공급 계약 체결할 예정이다. 그리고 4분기부터는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예상. 그리고 5세대, 다만 HBM3 12단 테스트는 지금 진행 중이다. 8단은 통과가 된 거고 12단은 또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타이밍 좋으십니다. 네. 파트너님. 자, 반도체 오늘 갈까요? 일단은 오늘 반도체 쪽 투심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우려되는 사항들이 반도체 뭐죠? 쪽에 있긴 합니다. 네. 일단은 엔비디아 쪽에서 블랙웰 지금 만들고 있는데 결함이 발견이 돼서 그게 만약에 지금 연기가 좀 됐거든요. 원래 올 하반기 한 7월에서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1분기 이후로 지금 미뤄졌다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의 이제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반독점 제재 관련해서도 지금 엔비디아 쪽에 지금 조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다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분명히 호재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이슈들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워요. 이게 시장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에서 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잘 갈 때 이런 소식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일단 이 HBM3E가 지금 8단이 통과가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블랙웰에 들어가는 것은 12단이 보통 이제 그 GPU에 한 8개 정도 붙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8단 통과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 매출 반영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테스트 통과 가능성은 높은 거죠. 네네. 네, 일단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 3월 달에 HBM3 8단을 지금 현재 엔비디아에 공급 중에 있고 지금 12단 같은 경우에도 아직 그 양산을 지금 완전히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 어느 정도 시차가 조금씩 이제 맞아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또 시간을 좀 더 번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단은 올해 있어서 일단은 양산한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내년에 일단 좀 시기적으로 미뤄지긴 했지만 그만큼 12단에 대한 퀄테스트 통과 기대감도 하반기 쭉 가져가면서 종목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이제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수요 대부분이 그 호퍼 시리즈라고 해서 H100이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H1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HBM3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물론 SK하이닉스가 90% 정도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 수요가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 HBM3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지금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래도 상황 속에서 이게 그 양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러니까 블랙웰 양산이 늦어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또 그만큼의 네, HBM3에 있어서도 매출 실적 벌죠. 그다음에 그런 이제 그 12단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시간을 버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미국 쪽에 보조금 지급받게 됐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쪽에서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생산 기지 이제 건설하겠다. 근데 5조 원 정도 가량
이제 들여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6,200억 정도 이제 지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부담감 덜면서 투자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미국의 반도체 보조 지급 받고 나서 주가가 또 올라갔었던 종목이 있었죠. 상반기에 SKC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받는다라는 이슈 나와주고 나서 한 달 정도까지는 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왔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최근 기간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은 상황 속에서 나온 긍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래도 돈반 반등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수출 쪽을 또 지켜보니까 지금 이제 수출에서 흑자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게 반도체 쪽이거든요. 이번에 중국에 대한 그 반도체 수출이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보니까 반도체 비중 한 20% 정도 가져가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발 반도체 수출 규제 한계가 드러났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아무리 미국 쪽에서 제재를 한다고 해도 유통망까지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유통망 통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삼성전자나 SK 반도체도 계속 이제 수입을 받고 있는 중국 쪽에서 수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7월에 대중 수출이 작년보다 14%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국 쪽에서 이렇게 밀수를 할 때, 밀수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밀수를 할 때 AI 반도체가 지금 그 최근에 엔비디아 칩 2,000개 이상을 탑재한 대형 서버를 1억 300만 달러에 홍콩에서 지금 본토로 이렇게 지금 계속 배송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도 뭐 물론 이제 기업들에 있어서는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지만 그걸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유통망 전부를 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네. 지금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계속 우리나라 반도체를 또 사재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한 또 반사익 수익까지도 지금 현재 기대해 볼 수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뭐 때마침 또 좋은 소식인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고 SK하이닉스도 어제 미국에서의 칩스법 지원 받는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좀 눌렸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가 흐름 좀 체크해 보면서 다음 종목도 골라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장과 월요일 깊게 눌렸던 만큼 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반등력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요일장 20%가량 급락했던 HPSP는 10%가량의 상승을 보였고요. 리노공업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회복해 주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전거래일 4% 이상의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이탈하는 가운데서도 이 거래일간 한미 반도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유입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2분기 실적 괜찮았고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와 함께 이야기가 항상 거론되는 종목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전일 4.8%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월요일장의 폭락과 비교한다 회복력이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고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과연 SK하이닉스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삼성전자 흐름이 가장 좀 아쉬웠던 하루였습니다. 지수와 비교했을 때 지수 대비 상승폭도 굉장히 아쉽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1.5%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만 과연 오늘 이런 엔비디아의 소식이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유입으로 이어질지 주가가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줄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픽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반도체 관련 종목들 흐름 봤는데 과규정 파트너와 종목까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봐야겠죠? 네. 일단 제가 어제부터 계속 삼성전자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요, 예. 사실 시장 폭락하면 우리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사야지 하는데 막상 더 떨어지겠지? 막상 더 떨어지면 사야지 갑니다. 하는데 그 네. 사이에 또 올라가곤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 크게 봤을 때 삼성전자 오히려 건강한 조정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네. 일단 시장이 만약에V자 반등이 나온다면은 코스피 시장은 결국에는 그 경기 민감주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터랑 같이 함께 커플링 동조화돼서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레버리지를
그 ETF를 할까, 삼성전자를 할까 한다면 전 차라리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한번 그 브리핑 해드리기도 하셨지만 KB 증권 쪽에서 나온 이제 리포트 보면은 삼성전자가 금융 위기가 오거나 뭐 이렇게 그런 특이한 그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이제 8차례 정도 한 10% 이상의 급락을 보였었던 때 기점으로 해서 3개월 후 평균치 수익률을 재보니까 한 22% 정도 이제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이슈들이라고 한다면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9.11 테러 발생 이슈 있었을 때 이때 당시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마이너스 한 13% 정도 가까이 빠지기도 했었고 금융위기 때도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3%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서 많이 빠진 게 한 10%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부터 이제 만약에 V자 반등이 이제 나와주기 시작한다 하반기부터 이제 계속 이끌어간다라고 쳤을 때 10만 전자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20-30% 정도 사실 수익 공간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그쵸? 하거든요. 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공급하고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게 HBM3 8단 그리고 이제 12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퀄 테스트 통과 받아야 되지만 이게 결국에는 블랙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내년부터 그런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 쪽에서 삼성전자 퀄 테스트를 빨리 통과를 이제 촉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올해까지는 일단은 수요가 SK 하이닉스로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내년 수요가 너무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 테스트 통과를 계속 이제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8단 통과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단수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12단 테스트 통과에 있어서도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격차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재 관련해서 사재기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HBM 매출의 실제로 3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중국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기업들은 아직 엔비디아만큼 고성능의 그 칩 생산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최첨단 버전인 HBM3E보다 두 단계 지금 뒤진 HBM2E 모델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삼성전자 매출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또 디램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반등 중에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역시도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뭐 좋은 소식이 장 전에 나왔습니다. 어제 반등도 나왔고 과연 오늘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고요. 자, 서영원 차장님도 반도체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오늘장 선발 종목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건가요? 뭐 SK하이닉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다 설명을 해주셨고 뭐 HBM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뭐 삼성전자 통과했다고 해서 SK하이닉스 악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가요? 아무래도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의 공급을 다 맞출 수 있는 규모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파일을 넓혀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도 가져가고 SK하이닉스도 가져가고 이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 특히나 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미국 보조금도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미국 보조금 결정이 되고 세액 공제까지 좀 25% 포함한다라면 거의 뭐 1조 5천억 정도의 좀 혜택을 좀 본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디램 가격의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 SK하이닉스도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으로 디램 생산으로 할당량을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이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러면 HBM 쪽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조율이 들어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실적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아지는 네. 구조를 좀 띄고 있다라는 점에서 둘 다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물론 삼성전자의 뭐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뭐 최근에는 조금 엇갈리는 그런 주가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그래도 서영원 차장님은 SK하이닉스로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장 출발 상황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